자존감의 언덕을 만나고 이 언덕을 넘으면 조금 좀 편하게 되지만 또 그 다음 언덕을 만나고 우리는 계속 자존감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면은 좌절이 되지만 이곳을 하나 넘어갈 때마다 자존감 성장이,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머리 위에 자존감 도둑이라고 써있죠? 네. 특히 이제 언덕에서 내 자존감을 도둑질해가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자존감 도둑들이 있어요. 원미연님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 음반이 이제 뭐 음반 발표가 돼서 막 장의를 막 링크해서 막 치고 있는데 그쵸. 누군가가 와서 제자리를 탁 뺏어왔을 때 이제 그 가수를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죠. 네. 그렇죠. 가까운 곳에 보통 자존감 도둑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감 도둑을 무의식 중에 피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웬만하면 안 마주치고 넘어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 자존감을 괴롭히는, 내 자존감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동료, 친구, 직장 상사,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존감 도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굴에다가 자존감 도둑이라고 써놓진 않거든요. 이분들은 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 도둑질에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로 날아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존감 도둑의 3대 행동은 비교, 비약, 비난, 3비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3비 이론은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비교는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내 앞에서 남 얘기하는 게 다 비교예요. 우리가 누굴 사귀면 당신 정말 예뻐, 아름다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정말 예뻐, 지난번 걔보다 더 예뻐.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약입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비약을 당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미래를 단정짓고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면 자존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입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비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왜라는 단어와 함께 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각했어? 문장만 보면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제가 전공이 됐을 때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홍균아, 이제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죠. 왜요? 정 이유가 궁금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를 물어봐야지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함부로 왜 따라갔습니까? 왜 신고를 늦게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오히려 마음에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한 번 더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교, 비약, 비난하는 자존감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방어를 해야 될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감정이 불편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도둑들의 그 힘, 감정의 힘을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나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한테 공감을 하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 공감을 해버리면 같이 나를 비난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공감입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맨날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그랬구나. 하는 게 공감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세상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선배님,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이 어우 세상에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뭐 책이 잘 돼가지고요. 뭐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우 세상에 그래요. 하루 종일 세상에만 하세요. 병원에서도 계속 세상에만 해가지고 그 지역 정신과를 다 그냥 평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랬구나 말합니다. 김상중님이라면 후배한테 야단을 칠 때요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비교를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배죠? 물론입니다. 홍균아. 네. 너는 나보다도 어린데 머리가 왜 이렇게 나보다 하얀데? 왜 그래? 그렇네요. 어? 그렇네요. 제가 후배인데 머리가 좀 하얗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묻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아, 그렇습니다.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겁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 당황하셨을 수 있었겠군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순간 감정이 소거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존감 도둑을 만났을 때는 그랬구나를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도 또 생각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낮에 제가 선배님한테 야단을 맞은 게 밤에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되짚어보는 설민석의 식사를 합시다. 드디어 조선시대 편입니다. 역사 셰프 설민석이 여러분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오른에서 맛있는 역사 한 끼 하시죠. 아까 낮에 제가 선배님한테 야단을 맞은 게 밤에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야 너 그러다가 시집 못 가. 그러면은 아닌 거 알면서도 나 이러다가 진짜 사랑을 못 받나? 이게 항상 두려워지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이 구조가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전제는요.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인생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이 인생은 다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랑 김상준 선배님과 만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항상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은 감정이 들고 더 오래 있으려고 하겠고 나쁜 생각이 들었으면 나쁜 감정이 들고 멀어지려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건이 생각을, 생각이 감정을,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한숨을 후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래 본 지가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겠죠. 그렇죠. 또는 손흥 씨를 본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나를 뭐 한숨 쉰 거야. 그렇죠. 뭔가 연애에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 이 사건을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게 돼요. 아.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어지면서 감정까지 같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겹나? 내가 지겨워졌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건은 점점 멀어지고 머릿속에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한 감정에, 허탈한 감정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귀던 그 사람은 그렇게 재밌었다던데
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쑥 행동이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행동은 새로운 사건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부부싸움 잘 안 했는데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 양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벗어갖고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를 합니다. 홍균 씨, 양말 좀 세탁통에 넣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이, 야,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내 노동의 가치를 몰라주나? 요즘 내가 좀 수입이 좀 줄어가지고 와이프가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나고 괜히 인상도 막 굳어지고 그랬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나 생각해보니까 양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양말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되나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감정과 행동이 이어지는가만 구분을 잘 해봐도 해결책이 좀 빨리 나옵니다. 자,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나 보다. 그래, 그래. 무슨 일 있나 보다. 뭔가 좀 힘든 일 있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감정이 쫓아올까요? 걱정? 걱정되겠죠. 그렇죠. 걱정되고 뭔가 좀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잘해주겠죠. 저 사람. 뭐라도 먹을래? 별로 훌륭하게 떨어지네. 그래서 뭐 먹든지 뭐 기분 좋은 기분 좋은 행동을 하든지 케어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방해하는 해로운 습관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연민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야단을 맞았는데 자기 연민이 올라온 거예요. 신입교육 때 원이터 통일 양식 안 배웠어요? 우선 대리님께서 데이터 확인해 주시면 수정.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일 처리하래요? 순서 모릅니까? 데이터 확인? 그건 기본이에요.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데이터 입력하고 그 후에 2차로 양식 수정하고, 아니 대체 그런 순서는 어느 회사에서 써먹는 프로세스입니까?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지금 나더러 이거 갖고 틀린 그림 찾겠다는 겁니까? 지각이네요. 아니 그... 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회사 생활 중에 제일 나쁜 게 지각이라고. 뭐해? 가봐.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쓰러워요. 안쓰럽죠. 중요한 건 자기 연민의 감정은 자꾸 자기 자신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잠들면 안 돼. 오늘 이렇게 불쌍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대로 잠들 순 없어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다거나 게임을 하게 된다거나 잠이라도 휴식이라도 좀 줬으면 좀 건강한 위로가 됐을 건데 뭔가 미숙한 위로를 이어지면서 다음 날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자기 연민이 우리의 자존감을 악순환시키면서 나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해결책은 뭐겠어요? 자기에게 좋은 걸. 그렇죠. 뭔가 무기력감이 느껴지고 뭔가 무능력감이 느껴질 때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해서 이것을 끌어올릴 것이냐가 긍정적인 건강한 자기 위로와 이어질 때 자기 성장도 일어날 수 있고 자존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기 연민은 위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가 감정이라는 겁니다. 혹시 양가 감정이라는 감정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생소하실 거예요. 양가 감정은 한 사건에 대해서 양 극단에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연애 상담 같은 거 할 때 많이 보게 돼요. 밤늦게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톡을 해가지고 막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헤어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친구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사람 그래도 만나려면은 그 어떻게 그렇게 금방 헤어질 수가 있냐 그러죠. 끔찬던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럼 만나 그러죠. 그러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얘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면서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만날 것이냐 헤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존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존감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내가 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자존감이 올라가면 이 친구들이 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겸손하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자존감 강하게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에 해로운 세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인데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희망을 품는 게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얼굴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써놓고 다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절대 사랑스러운 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자존감을 세우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결심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손호영님 같은 경우 살다 보면은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힘들어하는 손호영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내가 그 얘기만 들으면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내가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녹음해서. 그렇죠. 그렇죠. 내 마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남이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그분들한테 여력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사건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난 것도 사건이잖아요. 막상 이 사건을 경험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윤홍근 강의를 들었는데 자존감은 별로 높아지진 않고 시간은 길고 막 별로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